아이디어가 좋긴 한데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냐? 아니라니까. 내가 말한 방식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. 그 이전에 너무 비효율적이야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. 그냥 현실적으로 실행하자니까서 하는 소린데. 그건 너무 뻔하지 않나요? 그럼 참신한 걸 얘기해 보시던가요?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것도 솔직히 완전 별론데요. 뭐라고? 넌 또 뭐야? 너! 말 다 했냐? 다 했다 어쩔래? 야 시끄럽고 그럼 맞짱 가서 이긴 사람 의견으로 할래? 다들 유능하셔서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 같네요. 하하!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걸로 회의 마치도록 하죠. 아 배고프다. 밥 먹을 때 되지 않았냐? 야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꿀? 회의는 어떡하고? 다음 회의 때 하지 뭐.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하고 차 좀 마시면서 쉬자. 아,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. 그러게요. 완전 대박인데요. 헤, 진짜요?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괜찮겠네요. 그렇죠? 흐흐. 저 빼고 다들 똑똑하시네요. 크크크. 크크크크크크. 제 생각은요? 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좋은 생각이시네요. 저는 다른 의견 있으신 분? 없으시면 넘어갈게요. 그래서 이번엔 좀 색다르게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요? 그거 좋네요. 너무 뻔한 것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국민이래. 아,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. 실용성이 하나도 없다는 점만 빼면요. 흐흐. 그런가요? 그쪽 아이디어도 좋아 보여요. 예쁜 쓰레기 같다고나 할까요? 하하. 실용성이 없는 쓰레기보단 낫지 않을까요? 하하. 제가 말한 거 이외에 다른 의견은 없나요? 네? 그럼 이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. 네? 그거 좋은데? 그렇게 하면서 일반인들도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? 뭐 그것도 괜찮겠다.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? 나쁘지 않네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와, 어떻게 저런 쓰레기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지? 저것도 제주라면 제주인가?
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떤 걸로 결정할까요? 저는 셋 다 좋은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. 저도인데...